합시다. 첫사랑 회복하자. 첫 믿음 찾자.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건데, 우리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책망하신 내용이 첫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가? 언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빨리 생각해가지고 찾고 회개해야지. 만약에 찾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내가 다른 데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책망하신 말씀으로, 또 나에게 책망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꼭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정말 첫사랑 잃으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첫사랑, 첫 믿음 잃은 성도들, 잃은 목사님, 잃은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막 한탄을 해요. 내가 처음에는 참 내 믿음이 뜨거웠는데, 맨 처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적엔 성령 받고 참 내 믿음이 너무 뜨거웠는데, 내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산기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예배 참석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했고,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적에는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충성도 봉사도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주고 금요 예배가 기다려주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주고 이렇게 됐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식었지? 언제 어느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식었나? 뜨거웠던 그 믿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열정적인 그 열정이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내가 식어졌지? 이렇게 한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첫사랑을 찾으려고 이 기도원도 가고 저 기도원도 가고 이 집회도 가고 이 세미나도 가고 뭐 그냥 여기저기 은혜를 받아서 첫사랑을 찾으려고, 첫 믿음 찾으려고 헤매고 다녀요. 근데 이 붕해를 가도 첫사랑을 찾지 못하고, 저기를 가도 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둘이 어떤 성도는 첫사랑 찾으려고 갔다가 마음의 상처만 시큰 받고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첫사랑 찾으려고 붕해를 갔는데 둘이 마음의 상처만 깊이 받고 내려와요. 그럼 이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찾으려고 그렇게 동서사막으로 헤맸건만 잃었던 나의 믿음을 다시 찾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식은 내 믿음을, 그 식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꽉 불을 붙여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이제는 지쳤다. 은혜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마음의 상처만 받고 내려오니 누가 은혜를 받으러 다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1장 11절로 보면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 탄식을 해요. 아멘? 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너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몸부림치면서 너 기도했냐? 요새 기도가 그 기고냐? 아, 나를 막 책망하시는 거.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레미야가 1장 11절 지금도 탄식한다. 참 믿음 찾으려고, 이랬던 믿음 찾으려고, 응? 내가 왜 이렇게 식어졌어? 그렇게 진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뜨거웠는데 왜 언젠가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졌지? 다시 찾아야 돼.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첫 믿음 내가 찾을 거야. 첫사랑을 내가 회복할 거야. 탄식하며 양식을, 탄식을 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찾으려고. 예레미야가 4장 4절을 보면 어린 나이가 떡을 구하나? 어린 나이가 말씀을 구하나? 어린 나이가 생명의 말씀을 구하나? 어린 나이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나? 어린 나이가 영혼의 양식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탄식하며 양식을 구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될 텐데, 떡을 구할 때에 그 생명의 떡을 주면 될 텐데, 어린 아이가 지금도 떡을 구하나? 띄워줄 자가 없는 거예요. 띄워줄 자. 지금도 탄식하며 어딘가는 첫 믿음 찾으려고, 첫사랑 회복하려고 많은 성도들이 예레미야 집사장처럼 이 음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저 음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비틀비틀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울면서 이 시간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첫 믿음을 찾아야 되고요, 나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잃었던 첫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박한 첫 믿음이었습니까? 첫사랑이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분명코 이렇게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줄이고 목마른 내 심령이 다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잃었던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쪽에 임한대. 듣는 걸로 안 됩니다. 보는 걸로 안 됩니다. 듣는 걸로, 아는 걸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길을 기울여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첫사랑 잃었지요? 첫 믿음 잃었지요? 괴로워하시죠? 첫 믿음 찾으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용기를 가지세요.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믿음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꽉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전혀 안 됩니다. 나는 설교 시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이건 강조해 줬습니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딱 하나의 방법은 딱 하나. 어떤 것 가지고도 잃었던 내 믿음 그 뜨거웠던 불못 불리마다 그 뜨거웠던 내 믿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첫사랑을 잃었잖아요. 자, 생명이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쫙 돌아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와면 내가 딱 살아나는데 내 심령 속에 돌아오는 건 다 생명이 아닌 세상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느냐, 잃었던 첫사랑을 왜 찾지 못했느냐, 딱 하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주 쉽지요. 여기저기 방황하고 찾아난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말씀 속에 들어오면은 만사 형통됩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말씀만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오면. 지금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비틀거리면서 찾아다녔던 거예요. 거기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의 하나님인가를, 당신들이 믿는 바알은 거짓,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바로 갈멸산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뭐 복 달라, 뭐 물질 복 달라, 뭐 그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아요. 이제 그 안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딱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 타락되고 병들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만이 진리의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권세자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오면서 그냥 거기 있는 뭐 짐승이고 뭐 물이고 뭐고 그냥 슉.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 이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요. 응? 도망가다 도망갈 때가 있나? 이세벨이 공포를 했거든.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잖아. 자, 도망가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 이게 첫 믿음이었어. 자, 그런데 순간적으로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인간은 연약하다. 환경 따라 생활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걸 알고 알아야 첫 믿음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쫓기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로된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이만하면 됐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뜨거웠던 그렇게 열정적인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첫 믿음을 딱 잃어버려. 믿음이 약해졌어. 그리고 오로된 나무 밑에 앉아도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떡을 딱 주시고 특별한 물을 다 주셔. 성경을 봤더니 엘리야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던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어디? 호렙산. 아, 그때는 이제 새 힘이 잃은 거예요. 믿어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떡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요 내 믿음을 다시 찾게 할 수 있고요 내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엘리야 보세요. 식물의 힘을 의지했더라.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보세요, 첫사랑 찾았잖아요. 첫 믿음 회복했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이게 말씀의 권세랍니다.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엘리야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잡수세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다시 갈멜산의 믿음을, 갈멜산의 영권을, 갈멜산의 믿음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나오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요. 아멘? 벌써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죽었죠. 믿음이 죽었잖아요. 믿음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내 마음속에 생기가 팍 잔뜩 있는데 내가 왜 죽은 자가 됩니까? 죽었다는 자체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말씀 하면 안 돼. 꼭 생명체를 앞에다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골짜기에 그 많은 마른 뼈가 뭐냐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왜 죽었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죽은 자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첫사랑, 첫 믿음을 잃은 자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무엇을 대어내라? 상기가 뭐예요? 상기를 벌써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인가 3장을 보면요,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천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벌써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천지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37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격칠격칠 하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그발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두루마리 줬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지. 저 죽어있는 심령들을, 저 첫사랑을 잃고 첫 믿음을 잃고 저렇게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상기를 대어내라. 죽은 영혼들, 첫사랑 잃고 믿음을 심령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확 대어나니까, 아, 첫사랑들을 찾고요, 첫 믿음을 찾고요, 첫 능력을 찾고요, 은사를 찾고요, 기도가 터지고요, 찬양에 터지고요,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철학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첫사랑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런 설교를 가지고는, 부자 되는 설교를 가지고는, 세상의 예화나 철학적인 비유 가지고는 절대 첫사랑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첫 믿음을 다시 살아 다 찾는 거예요. 예, 시편 19편 7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 시편 23편 3절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멘. 예수님 천국을 다니면서 말씀 증거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우리 집에는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건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아, 그래서 예수님이 큰 말씀 한마디 했더니 아니 백부장이 집에 갔더니 중풍병이 돌아가서 걷지도 못했던 하인이 할렐루야 아멘 영광 감사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환상도 계시도 은사도 못도 그거보다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라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소서. 보세요, 이런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또 누가복음 1장에서 5장 1절에 5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미끄러지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송사리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고기 많이 잡으니 아이고 예수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붕어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주여, 이제 내가 그동안은 내 수단 방법으로 사업도 하고 내 수단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걸 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배가 찢어졌어. 믿어져요? 이게 말씀의 역사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성도들 중에 최고의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 제일 좋은 데 들어가려면 무슨 옷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사랑 잃고 첫 믿음 잃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포기하고 계신 성도님들, 다시 용기를 내세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 첫사랑 찾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뜨거웠던 첫 믿음을 내가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때의 믿음을, 겨울 추운 겨울에도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십리 이십리 걸어갔던 그 뜨거운 믿음,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지켰는데, 그 믿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잃었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생명 바쳐 내가 일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의 물, 무덤 속에 다 쓰러져 흐드러지고 있는 마른 뼈들 생기가 들어가,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나고 아멘이 살아나는 말씀만 들어가면, 이러한 놀라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나는 확신합니다.